오늘 소개시켜드린 잭 다니엘 피노 누아 2018년도 잭 다니... 잭 다니엘 아닌데? 안녕하세요. 와인 담은 이야기 양수댁 정다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소개시켜드리는 브랜드예요. 러시안 잭 피노 누아, 네, 2018년 빈티지이고요. 원산지는 뉴질랜드의 마틴버로우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마틴버로우는 북섬의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와인 알코올 도수는 13.5%이고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소매점가, 특히 와인 앤 모어 가격을 기준으로 3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와인입니다. 2019년도, 2011년도 각각 해서 와인 엔수지에스트에서 89점, 84점을 획득했습니다. 실제로 맛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 있는 것처럼 러시안 잭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크류 캡으로 와인을 밀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 없이 그냥 이렇게 스크류 캡을 그냥 오픈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크류캡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 간편하잖아요. 역시 색깔이 굉장히 연해요. 사람은 혼자인데 또 와인잔이 왜 두 개냐? 네, 욕심쟁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와인 워낙 좋아해서 두 잔 마시려고 준비했습니다. 와인 마실 때 간혹 역시 이런 표현들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네, 근데 실제로 이 피노누아는 굉장히 섬세한 그 플로랄 꽃향기도 좀 느껴지고 특유의 허브류와 같은 스파이스한 특징들을 지금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레드베리류의 향미가 정말 향기롭네요. 우리 뭐 딸기, 라스베리, 레드체리 이런 류의 붉은 색상의 베리류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향긋하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달콤하고 이런 붉은 열매류의 캐릭터가 지금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어요. 진짜로 보르도 스타일 와인잔에 따랐던 이 피노누아는 더 스파이스한 뉘앙스가 느껴지는 상태고요. 섬세한 맛 대신 약간 와인이 무게감 있게 느껴지는 특징을 보여주는 게 지금 보르도 스타일 잔에 따라 놓은 피노누아입니다. 이거를 보여드릴 수도 없고요. 근데 정말 차이가 있어요. 제가 와인을 마시면서 다른 거는 그닥 까다롭지 않고 다 양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피노누아 포도종으로 만든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에는 전용잔을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피노누아나 스파클링 와인을 그냥 일반 잔에 드시거나 와인잔이 아닌 형태로 드시게 되면은 그 특별함과 그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을 전혀 느끼실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제 얘기에 많이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와인이요 정말 달라요. 네, 피노누아 전용잔 부르고뉴 와인잔에 마시는 거랑 그냥 보르도 스타일 와인잔에 마시는 거랑 향 자체 그냥 캐릭터가 아예 다른 와인 같은 느낌이에요. 먼저 부르고뉴 와인잔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 첫 번째는 향을 잘 모을 수 있는 형태의 잔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르고뉴 스타일의 와인잔은 이 입구가 보르도 스타일에 비해서 더 좁게 오므라들어 있는 완벽한 튤립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르고뉴 와인잔은 이 볼 자체가 보르도 스타일에 비해서 좀 더 넓은 형태인데요.
넓은 보울 안에 브리딩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섬세한 향미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울 자체는 크고 볼록하면서 이 단 자체가 길진 않고요. 입구는 좁게 오므라들어 있는 형태가 부르고뉴 와인잔으로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향의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와인에서 적합한 잔이고요. 또한 아주 섬세한 와인에서 활용하기 좋은 잔이 부르고뉴 와인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는 와인잔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타일에 해당하는 보르도 와인잔인데요.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잔을 선택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 첫 번째는 일단 와인잔 길이가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좀 긴 형태를 사용을 해요. 글라스의 길이가 높아서 와인을 따랐을 때 너무 지나치게 강하거나 부정적인 향미들을 빨리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깊고 넓은 보울로 인해서 공기 노출을 빨리 도와 탄닌을 부드럽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구가 더 넓게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디자인상 한 모금 마시면 와인이 바로 목구멍 뒤로 넘어가게 해서 아주 풀바디하거나 헤비한 와인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쓴맛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와인잔의 어떤 굴곡이나 와인잔 입구의 크기에 따라서 실제로 와인을 마실 때 입안의 어느 부분에 도달하게 되는지 다 가만히 돼서 디자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잔은 당연히 보르도 지역에서 사용하는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메를로나 탄닌감이 있고 바디감이 있는 와인들을 드실 때 사용하기 적합한 와인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정말 따르자마자 이 잔의 선택에 따라서 굉장히 캐릭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꼭 나중에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알코올감은 조금 느껴지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인의 캐릭터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친근한 느낌이에요. 길이의 신사라고 하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이름답게 소비뇽 블랑도 굉장히 편안하고 친숙한 느낌으로 만들었지만 이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드시기 편안한 스타일의 피노누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노누아 포도 품종은 굉장히 섬세하고 캐릭터 자체가 강렬하거나 직관적인 느낌이 거의 없는 포도 품종이기 때문에 마시는 사람마다 소비자별로 굉장히 평가가 다를 수 있는 와인에 해당하는 게 이 피노누아라고 하는 포도 품종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셔보니까 상당히 일반인들 입맛에 잘 맞춰져 있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낮으니까 약간 바닐라 느낌도 올라오면서 약간 원두 커피 볶을 때 나는 향 있죠. 그리고 기분 좋은 약간 더스티한 이런 흙냄새 같은 미네랄 캐릭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허브향과 베리향이 굉장히 적절한 느낌이어가지고 입맛을 자극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너무 올리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대부분의 경우 탄닌이 세지 않은 스타일의 와인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온도가 높으면 오히려 와인이 너무 루즈해져가지고 생기 없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시원하게 드시는 편이 좋으신데요. 저희 집 셀러가 지금 13도로 온도가 맞춰져 있는데요. 셀러에서 바로 꺼내서 마시기 딱 좋은 스타일. 이게 바로 이제 피노누아. 에 적합한 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굉장히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레드와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피크닉이나 캠핑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야외 활동에서 재밌게 드실 수 있는 와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합리적이고 즐거운 와인 일상을 응원하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